반갑습니다.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. 오늘은 간단하게 미싱으로 에코백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. 에코백 제로로스에 재단된 원단들이에요. 안감과 겉감을 같은 사이즈로 준비해주세요. 원하시는 가방 사이즈 2배가 되도록 재단하시고 어깨끈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가방 어깨끈이랑 비슷하게 준비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속주머니를 안감이랑 같은 원단으로 준비했습니다. 겉감은 단단하고 두께감이 있는 회색 캔버스 원단, 안감은 체크무늬가 잘게 들어간 원단을 준비했어요. 저는 제일 먼저 안감에 속주머니부터 고정을 해줄 거예요. 시침핀으로 위치를 먼저 잘 잡아주고 안쪽으로 두 번 말아박아 줄 거여서 손톱으로 미리 자국을 내줄 거예요. 재봉 시작! 주머니를 일부러 넉넉하게 만들었어요. 휴대폰 들어갈 만큼을 재본 다음에 또 박아줍니다. 이렇게 하면 볼펜 한 자루도 넣을 수 있죠? 주머니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반으로 접어서 양옆을 박아주세요. 요렇게! 제가 사용한 원단들은 안이랑 겉이랑 차이가 없는 애들이어서 이거 보고 따라 하실 거면은 잘 보셔야 돼요. 이제 겉감! 어깨끈부터 달아줄 거예요. 무늬가 있는 원단이라면 무늬 있는 쪽에. 전 재단 같은 것도 정확히 안 하고 무조건 눈대중. 반대편 끈 부분도 접어서 대칭되는 부분에다 꼭 집어서 박아주시면 돼요. 겉감 양옆을 박아줄 차례예요. 손잡이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은 다음에 양옆을 박아주셔야 돼요. 양 옆을 예쁘게 박아준 겉감을 뒤집어 줄게요. 이렇게 팍팍 뒤집어 주면은 이제 가방의 형태가 대충 보입니다. 따라 하실 거면 잘 봐야 돼요. 아까 만들어둔 안감 있죠? 주머니가 안으로 가게끔 박아놨던 안감. 그 안감 안에다가 뒤집어 놓은 겉감을 쑤셔 넣습니다. 안감이랑 겉감 삐뚤어지지 않게 잘 맞춰주세요. 퉁퉁 털어주시면 됩니다. 어깨끈 엄한대로 안 가게 잘 봐주셔야 돼요. 따라서 하실 분들은 그냥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고 하세요. 저도 만들 줄만 알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. 윗부분을 예쁘게 박아주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하실 점은 다 박으시면 안 되고 뒤집어줄 창구멍을 한 10cm 정도 남겨주셔야 돼요.
말고 스톱! 안 박아둔 창구멍으로 이제 뒤집을 차례예요. 창구멍은 넉넉하게 10cm로 해줍시다. 저는 5cm 정도로 했다고 뒤집을 때 먹었어요. 창구멍으로 다 뒤집어주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. 안감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죠. 안감을 가방 안으로 쭉 넣어주면은 이제 가방의 형태가 정말 나왔어요.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니고 이제 마무리 단계 하나만 남았어요. 안감 잘 들어가게 털어주시고 모서리까지 손으로 쫙쫙 펴주시고 창구멍 부분은 아직 안 막혀 있으니까 거기 잘 잡아서 이제 윗라인을 마무리 정리로 박아줄 거예요. 한 번만 박아도 되기는 하는데 두 줄로 박아주면은 더 튼튼하게 돼요. 전 두 줄로 박았는데 뒷부분은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. 제가 제작 의뢰했던 자수 패치 위에다가 원단 올려준 다음에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를 꾹꾹 눌러주면은 열 스티커가 있어서 잘 붙어요. 가방을 선물할 거여서 깔끔하게 다리미로 펴줄게요. 완성! 친구한테 줬는데 좋아하더라고요. 두 줄로 깔끔하게 박았어요. 휴대폰이랑 볼펜도 깔끔하게 들어가요.